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블로그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. 프로페시아 먹고 있습니다. 하나를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아침에, 하나는 저녁에 먹고 있는데 효과가 더 좋을까요?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하루 하나를 먹는 게 나을까요? 두 방법 모두 효과는 같을 거예요. 큰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되진 않아요. 나눠 먹는 게 더 좋았으면 아마 약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.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어라. 근데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나눠서 세 번 먹으라 보단 두 번 먹는 게 낫고, 두 번 먹는 거보단 한 번 먹는 게 낫잖아요. 근데 한 번 먹는 거나 뭐 두 번, 세 번에 나눠서 먹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를 먹는 것으로 나왔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. 나눠 먹어서 크게 또 나쁠 거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. 하지만 좋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불편한데 이렇게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식사를 하루에 세 번 하는 것보다 여섯 번에 나눠서 했다고, 글쎄 뭐 나눠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, 예,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